안녕하세요. 우리말 새로 고침의 신지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공공언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진짜 근데 혼자 살면은 저 분리수거가 제일 일이야, 제일. 아, 그러니까 누가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들고 나가면 좋겠는데 뭐 나 혼자 있으니까. 저게 제일 일이야. 이건 어디다 분류해야 되는 겁니까? 저기 좌파 쪽이야. 남자 멤버 있으니까 분리수거도 도와주고 좋긴 좋다. 트로트 가수 영탁이 페트병 분리수거법을 소개합니다. 인천시가 쓰레기를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자며 영상의 틱톡을 활용해 시작한 분리수거 캠페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오늘 살펴볼 단어 바로 분리수거입니다. 주민들이 분류 기준에 맞게 쓰레기를 나누어 버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 분리수거. 그러나 분리수거에서 수거를 담당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입니다. 사실상 쓰레기를 분류하는 행위의 주체는 배출하는 주민인데도 수거하는 지자체의 관점만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분리수거는 주민의 관점이 소외된 공공언어인 것입니다. 분리수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1991년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 의무화된 시점입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서울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돼 시행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연탄재와 재활용품, 그리고 기타 쓰레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버려야 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당시 정책의 이름에서 따온 분리수거라는 표현이 문제의식 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분류하여 배출하는 행위자, 즉 주민의 관점으로 분리배출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현재 쓰레기 분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배출 행위이지 지자체의 수거 행위가 아니니까요. 분리수거 대신 분리배출로 주민의 관점이 담겨 있지 않은 공공언어 새로 고침 해보시겠습니까?